네, 학교를 접수한 형님들이 이번에는 회사로 갔습니다. 바로 두사부일체 3탄 상사부일체가 고사식을 가진다고 해서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요. 이번 영화에서는 우리의 형님들이 새롭게 라인업 됐다고 합니다. 한층 더 강해진 우리의 형님들 만나러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. 더욱 웃겨진 뉴 두사부일체 동급 최강 두사부일체 팀이 새롭게 결성됐다고 하니 제가 직접 많이 가볼 수가 없겠죠. 자, 두사부일체의 그 세 번째 이야기 상사부일체가 본격적인 크랭크인에 앞서 성대한 고사식을 치른다고 해서 발빠른 스타투데이가 쫓아갔습니다. 상사와 회사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이념 아래 뭉친 주연 배우들이 하나둘 집합을 하는데요. 그런데요, 어째 우리가 알던 그 개도식 식구들이 아닌 것 같지요? 네, 새롭게 탄생된 개도식 패밀리 상사부일체.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. 주인공들 모셔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상사부일체는 일단은 전투 작품과 틀리게 이제 인물이 다 바뀌었습니다. 네. 인물이 다 바뀌고. 전혀 다른 인물들이 나와서. 저 잘못 찾아온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. 더 다양한 에피소드. 네. 더 완성도 있는 드라마. 드라마. 네. 그리고 플러스 또 개두식의 로맨스. 로맨스까지? 예. 그럼 로맨스의 상대는? 소재시죠. 예. 그러니까 전작들에 비해서 훨씬 더 풍성한 볼거리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죠. 업그레이드된 개두식 패밀리 일동이 고사식을 통해 영화의 시작을 만방에 알리는데요. 자, 경건한 마음으로 술 한 잔을 올렸다면 이쯤에서 꼭 나와야 줘야 하는 필수품. 두둑한 동문두가 빠진다면 돼지머리 섭섭하겠죠. 우리 손창민 씨 오랜만이에요. 너무 소소합니다. 자, 성의 표시를 한 후 비나이다, 비나이다, 대박을 비나이다.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일동 절을 올립니다. 차렷! 일동 절! 그런데요, 이성재 씨는 홀로 꼿꼿하게 서서 기도로 대신을 합니다. 크리스찬이시니까. 그렇죠. 외모와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. 그리고 전편에 감사합니다. 환상의 커플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오셨잖아요. 예. 또 여러분들께 자유스럽고 편안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고요. 네. 카사노보와 바람둥이라는 어떤 그 캐릭터를 한번 상두화시켜서 저화시켜서 한번 멋지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진지하고 젠틀했던 이미지를 벗고 드라마 환상의 커플을 통해 코믹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김성민 씨는 이번 영화에서 카사노바 김상두로 변신을 하는데요. 카사노바도 뭐 능력 있어야 카사노바가 되잖아요. 그런가요?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. 예, 김성민 씨는 그런 능력이 아주 출중하죠. 오, 예. 실제로도. 취급 받을 줄 알죠. 이야, 무슨 얘기일까요? 제가 첫 회식 날 조금 너무나 급한 그 술 템포에 술 템포에 말려서 제가 조금 일찍 먼저 갔거든요. 그랬더니 선배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여워하셔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제가 아침 일찍 사죄의 문자도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풀린 것 같지 않고 오늘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진짜 조폭 역할을 하실까? 오늘 실제로 뵈니까 눈이 굉장히 사슴 눈 같이 초롱초롱 하시거든요. 그럼. 그래서 조폭 역할을 좀 잘 소화해 주실 수 있어요. 이상하게 조폭 역할을 많이 하세요. 아니, 인상이 왜 그럴까요? 제가 풍기는 인상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원래 착한 사람이 본바탕이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. 그게 별명이 제트리. 그렇습니다. 이 실제 품성과 다르게 영화 속에서 더없이 거칠고 터프하기만 했던 박상면 씨. 대단하죠. 네. 이 넘버3의 제터리 시절부터 이 조폭으로서의 명성을 쭉 쌓아오고 있는데요. 다들 기억하시죠? 그게 장점이죠. 박상면 씨가 조폭 역할을 해도 굉장히 친근하고 또 미워 보이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눈이 글썽글썽. 예,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연기자는 다 누구나 다 바라는 거겠지만 다양한 캐릭터를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. 그래서 아마 저도 요 근래에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숙제인데 아마 망가진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.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연구 중입니다.
여기에 망가진 송창민 씨까지 가세하니 어우 더욱 기대 만발입니다. 제일 잘해주실 것 같고 누가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. 또 바로 제 옆에 계신 아, 선배님. 네, 선배님. 신선에서 같이 출연을 했었죠. 야, 선생님. 선생님은 남겼다. 선생님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선생님이라고. 선생님이 뭐야? 저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. 신선이. 서로 팔을 내시는 거예요? 아, 똑같은 팔자예요. 시끄러. 8년생이고, 8살분이시고. 대충 나이 드신 상태 되시죠? 오랫동안 작업을. 아, 맞네요. 예. 신던 그 영화, 영화 드라마 그 시청률 별로 안 나왔는데 자꾸만 신던 얘기를 했어. 최고의 시청률, 최고의 시청률. 무슨 말씀? 기억나네요. 아. 예, 저희 오늘 그 영화 상사부일체 처음 첫 발을 내딛는 고사 현장에 이렇게 와이텐스타에서 와주셔서 저희를 인터뷰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영화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저희 영화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. 그리고 YTN 그 스타 투데이. 아, 맞습니까? 스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꼭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스타투데이도 정말 잘 되기를 기원할 거고 저희 한국 영화 사랑해 주시고 저희 상사부 일체 영화도 정말 사랑하십시오. 대한민국 넘버원 코미디 영화 상사부 일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상사부 일체 화이팅! 화이팅!